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협력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나 싶습니다. 지역별로 이해가 엇갈리는 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다음은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무원을 파견해 공동 근무하는 상생협력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청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충청권 6.25 문화 발굴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들을. 하지만 첫 업무인 현안 논의에서부터 정작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같은 민감한 사항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이해가 다른 사항은 아예 다루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생협력기획단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파견된 공무원이 4명에 불과하고 단장도 5급으로 결국 기존에 운영되던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뭐 단위별로 한 명씩 파견돼서 만드는 이런 기구의 사업이라는 것은 한계성을 좀 안고 출발한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도 그동안 민감한 사항은 외면한 채 원론적인 충청권 공조만 거론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충청권 공조의 토대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이 많은 만큼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